네,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20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opic, today's topic is like this. The love of solitude and silence. 여기에 사랑이죠. 근데 뭐에 대한 사랑이 of 이하에? 예, solitude라는 것은 혼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한 분주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머무는 걸 solitude라고 그러죠. 그리고 silence라는 건 뭡니까? 침묵이죠, 침묵. 네, 고독.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Seek a suitable time for leisure and meditate often on the favors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Seek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찾는 거죠, 찾는 거. 그렇죠? 찾아라.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A suitable time. 그 하나의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suitable. 아주 적절한 시간을 찾아라. 네, 적절한 시간을 찾아라. 뭘 위한? For 이하를 위한. For leisure. 여가를 위한. 근데 이 여가는 단순히 그냥 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가가 그 다음에 and와 연결돼 있죠. 어떤 거예요? Meditate. Meditate는 항상 on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종종 뭐를 on 위에 meditate 하라. on 뭐에? The favors of God. 하나님의 호의들. 여기 호의들. 은총들. 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favor 은총이라고 그래요. 호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들에 대해서 meditate. 이 숙고하다라는 거죠. 다른 단어는 reflect.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깊이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meditate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이 meditate을 예, on과 쓰여서 on the Bible 이렇게 성경, 네, 대문자가 되어야겠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meditate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여기는 seek a suitable time for leisure and meditate often on the favors of God. 하나님의 호의들에 대해서 메디테이트 하세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은 되게 많이, 인터넷은 되게 많이, 그리고 뭐 어떤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우리 눈길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eek a suitable time for leisure. leisure를 위한 suitable time을 갖고 meditate often on the favors of God. 하나님의 은총들을 메디테이트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우리가 조금씩 더 이러한 SNS와 인터넷과 이런 걸좀더좀 떼어두고 우리가 set aside라 그러죠. set aside, set aside. 뭡니까? 네, 옆으로 제쳐두고 조금 더 우리가 focus on 해야 되겠죠.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focus 해야 되겠습니다. 자, leave curious studies alone. 자, 여기 호기심들은 홀로 남겨둬라. 우리가 호기심 때문에 막 지적이고 만나고 뭔가 찾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curiosities, 호기심들을 그냥 leave, 그냥 남겨도 그냥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meditate often on the favors of God 하라는 말이죠. 자, read such matters. 자, 그러한 일들 있지? 그러한 것들을 읽어. 그쵸? 근데 여기서 read such matters. as 이하에. 자, 그러한 일들을 읽어. as로. bring sorrow to the heart. 마음에 근심을 가져오는 것으로. rather than,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than occupation to the mind. 생각에 있어서 어떤 심심풀이, 어떤 생각에 있어서의 이런 점령, 차지하는 거죠. 원래 occupation이라는 것은 직업이에요. 직업이 어떤 것을 이렇게 잡고서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 있어야 어떤 심심풀이나 어떤 점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있어서의 sorrow, 슬픔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읽어라 라는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Read such matter. 야,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은 마음에 근심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라는 말이죠. 여기 그 청교도들은 어땠어요? 마음에 어떤 근심이 가져오게 되는 일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뭘더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앞서서 했습니까? Meditate on the favors of God. 하나님의 은총들을 생각하는 걸 많이 하고, leave 뭘 leave 하라고 했어요? Curiosities. 그렇죠? 호기심들은 그냥 놔둬.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야, 너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as bring sorrow to the heart, 마음의 근심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런 matters, 그런 일들로 너 읽을 수 있어야 돼라는 말이죠. 자, 심심풀이로 뭐 그런 걸 생각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if you withdraw yourself. withdraw라는 것은 어떤 거에서서 인출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withdraw는 끌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ATM 머신에서 끌어낼 때, 인출할 때 영어에서 withdraw money from the ATM machine. 그죠? 그 ATM 기계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withdraw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네. If you withdraw yourself, 너 자신을 끌어낸다. From unnecessary talking. 자, 불필요한 말과 idle running about. 뭐에 대한 running은 running인데 어떠한 거예요? idle. 게으른 것 계속하는 거죠. Running은 계속 뭔가를 하는 거죠. 막 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게으른 무언가를 네가 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withdraw. 너 끌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격의 콤마죠. From listening to gossip and rumors. 자, gossip과 rumors. z 사운드 납니다. 예, 왜냐하면 이 r 사운드 다음에는 예, 스가 아니라 드 사운드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G, L, M, N, R 이런 거 다음에는 S가 나오면 Z 사운드가 난다. 이게 영어의 발음의 공식입니다. 예, 브드, 그, L, M, N, R 해보면 이 유성음이라 여기를 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려주고 있으니까 스가 아니라 Z 이렇게 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rumors. 예,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from listening. 자, 듣는 것으로부터, from 이하로부터, 네, unnecessary talking이나 from listening to gossip and rumors로부터 너 자신을 withdraw. 끌어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You'll find enough time. 자, 너는 충분한 시간을 발견하게 될 거야. 뭘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that is suitable for Holy meditation, 거룩한 묵상. 이 meditation은 묵상이죠, 묵상. 거룩한 묵상을 위해서 적합한 바로 그 타임. 네, 이런 타임이 충분한 타임이라는 것을 너가 발견하게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기 타임은 타임인데 조금 더 설명해 주려고 관계대명사 that 적었고 is suitable for holy meditation 이란 말을 꾸며줘서 타임은 타임인데 Holy meditation을 위해서 적합한 충분한 시간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Very many great saints. 매우 많은 위대한 saints. 성인들이죠, 성인들. 예, saints는 성인들입니다. 이러한 성인들은 avoid it. 피했다. 피했다. avoid it. 이거는 뭐예요? 피하다란 말이죠. 피했다. 자, 기피했죠. 뭘 기피했습니까? 예, the company는 동행이에요. of man, 사람의 동행, 그것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wherever possible,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그러한 사람의 동행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사 보이십니까? 이 동사, 그 다음에 and 보이십니까? 다시 and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동사가 앞에 쓰였으면 뒤에도 동사가 쓰이는 거죠. 여기에 주어가 있죠? 주어가 여기 very many great saints 동사, 그 다음 and 다음에 동사 피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선택했다. 뭐를 선택했는가? to er를 선택했죠. to serve God in retirement. retirement는 뭡니까? 예, 타이어를 다시 갈아끼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은퇴라는 말이잖아요. 은퇴, retirement. 타이어를 갈아끼다. 네, 자, 이게 뭡니까?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일 바깥으로 나오는 은퇴, 그렇죠? 그래서 in retirement, 은퇴에서 어떠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focusing on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setting aside, setting aside. 조금 그것의 일을 놔두고 띄워놓고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은퇴하고 그리고 뭘 하려고요? chose to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려고 선택했다. 누가요? Very many great saints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동행도 avoided 하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잠깐 그 일에서 띄워놓고 serve God 하려고 chose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solitude and silence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는데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면서 solitude. 어떻게 혼자 고독을 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silence, 침묵을 하면서 SNS나 다른 어떤 것과 너무 많이 연결되지 않고 책을 여러분 또 읽거나 또 기도를 하시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간을 오늘 그렇게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see you later. Bye.